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몽블랑제 얘네 홈플러스에서 파는 그 케이크 이름일 거예요. 몽블랑제라는 메이커이고요. 얘는 크림 뭐 3호. 3호 얘네 이렇게 해서 딸기 있고 옆에는 생크림 있고 해서 얘는 25,000원이고 얘는 티라미수. 얘는 어디 앞쪽이 조금 눌렸네요. 티라미수. 얘는 2만원. 우유는 역시 홈플. 머원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홈플 스폰 받는 게 아니라, 원래 홈플을 많이 다녔어요. 님들 큰일 났어요. 포크 좀 가지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나 오늘은 얘만 갖고 왔어요. 자, 일단 저는 위에 이런 거 데코 별로 안 좋아하니까 데코는 내리고 센스녀님 중요해서 3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짝 생크림에 딸기에다 이렇게 생크림 싹 묻혀. 3개, 2개 한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 센스녀님, 중계방에서 100개 감사합니다. 콩 5030님, 100개 감사합니다. 중계방에서 쏘시는 분들은 제가 크진 않지만 제 초콜릿이 닿을 때까지 초콜릿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중계방에 계시지 말고 본방 와서 우리 채팅 같이 치면서 놀아요. 딸기 오랜만에, 딸기 원래 겨울 그거 아니에요? 아닌가? 맛은 엄청 맛있진 않아요, 딸기가. 엄청 싱그럽진 않아요. 역시 제철 과일이 아니긴 아닌가 봐. 근데 이건 딸기맛 나고 나쁘진 않아. 딸기를 시럽에다가 졸인 것 같아요. 보면 딸기 밑에 뭔가 이렇게 시럽 같은 게 있죠. 막 딸기만 너무 다 먹으면 너무 휑해 보이니까 이제 물방울 모양으로 송송송 있는 이 생크림 일세롬님. 중계방에서 100개로 화끈하게 팬클럽 감사합니다. 김, 새, 암튼, 100개로 팬클럽 중계방에서 감사합니다. 얼른 오세요. 와, 일단, 생크림. 여기도 생크림이 맛있어. 요즘 날씨가 여름이니까, 시보님 또 팬클럽 가입한 게 고마워요. 날씨가 좀 더워지니까 생크림이 많이 안 딱딱해지잖아요. 맛있어, 맛있어.
빵도 카스테라인데 엄청 싹 녹고와. 좋아. 이렇게. 진짜 괜찮아. 부드러워, 생크림이. 그리고 파리바게뜨는 좀 늦게 가면은 케이크 많이 없는데, 그 홈플러스에서는 케이크 많이 안 사가셔서 그런가 케이크 종류가 제가 고를 수 있어요. 야, 시크리님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01개 시크리님, 그리고 현충 11개 고마워요. 시크리님 101개 감사합니다. 와, 역시 디저트니 대단한 걸 먹어야 돼. 근데 북금이 또 먹고 싶다. 기름진 북금이. 생크림 이렇게 안쪽 봐봐. 아, 엄청 부드러워. 이게 진짜 부드러워. 아, 어우, 들어가고, 아유. 입에 딱 넣으면은 싹 녹아, 진짜로. 싹잘 녹아, 싹. 슬라임님 초콜릿 10개 고마워요. 조각 케이크 뭐 이런, 오, 밑에 딸기 이런 게 있구나. 밑에 딸기 뭐또 이런 게 있네요. 티라미슈? 티라미수, 티라미스, 수, 슈, 뭐다 똑같아요. 외국 발음이니까 뭐 어떻게 읽든 상관없지. 오, 얘도 부드러워갖고 막. 아, 얘는 위에 진짜 커피가루 나. 위에 이거 잘못 먹으면 캑캑거리는 거 알죠? 코코아 파우더 있나? 코코아 파우더. 조심히 드세요. 위에 커피가 아니라 코코아. 제티 맛나. 네스킥 맛. 우리 어릴 때 많이 먹던 네스킥. 어우, 오지게 뿌렸네, 진짜. 위에 막 후두두둑 떨어져요. 정미만개 감사합니다. 요즘 애들은 네스킹 모르나? 티라미슈 먹을 때 윗부분 말고 밑부분부터 먹어야 캐캐가 안 함. 응? 밑에를 먼저 입에 집어넣어야 돼요? 진짜네? 네, 이렇게 하니까 이빨에 초코 엄청 끼는데? 어, 초코우유 맛! 초코우유 맛 나. 이럴 때 생크림 한번 싹. 오늘
여러모로 좋네. 이렇게요? 생크림을 티라미수 위에 얹으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수아님 초콜릿 6개 고마워요. 또 5개 초콜릿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부드럽다. 5개 감사합니다. 일세롬님 본방 오셨구나. 다시 한번 100개 감사합니다. 일세롬님 아마 닉네임을 세롬으로 하고 싶으셨는데 세롬이란 게 있어서 못하셨을 거예요. 해물파즈님 한개 서포터 고마워요. 그쵸, 내려갔죠. 딸기랑 티라미수랑 오케이. 초코케이크에 이렇게 티라미수 초코에 딸기 이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떨어질 것 같은데 재수 없으면 이렇게. 뒤에가 지금 이렇게 살짝 걸쳐져 갖고 떨어질지도 몰랐어요. 떨어졌어. 하루에 한 번씩. 오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떨궜는데 또 떨궜네. 맛이, 얘는 티라미수가 뭔가 꽉찬 맛이고, 얘는 뭔가 이 카스테라가 부드러우니까 입에 호로로록 넘어가는. 얘는 우유가 없어도 호로로록 넘어가는데, 티라미수는 우유가 있어야 돼요. 꽉 찼어. 호로로록 그냥 우유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호로로록. 얘는 호로록 하면 안 돼요. 초코 파우더 때문에 기침 나와요. 진짜 생크림이 부드러워. 맛있어. 우리나라 이거 엄청 좋아하는데, 저는 빕스에 그 연어 먹으러 가고 누나는 티라미수 먹으러 가요. 누나도 연어는 좋아하는데 티라미수 더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가면은 티라미수를 그냥 이렇게 퍼먹을 수 있게 해놔요? 코에 묻었다고? 티라미수를 그냥 막 이렇게 퍼먹을 수 있게 국자 같은 거 하나 꼽아놓고 그렇게 해와요. 그럴 땐 누나가 막한 그릇씩 퍼오더라고요. 인중에? 난안 보이는데. 센트녀님 칭찬 너무 감사합니다. 다이어트과 사랑준이 중계방 팬클럽 10개 고마워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파이팅. 나도 파이팅. 빕스에 티라미수랑 빙수랑 같이 먹으면 티라미수 빙수. 그치, 빕스는 메뉴를 자기가 여러 개 조합해서 먹는 게 짱이니까. 연어 먹고 싶다. 연어. 그 다섯 종 그냥 한꺼번에 확 집어갖고, 한꺼번에 확 집어갖고, 그막흰거흰 소스랑 그막 초록색깔 동글동글한 거랑 푹 찍어갖고 그냥
한 입. 초록 색깔 그 뭐지? 아, 이름 또 까먹었네. 아, 캐비어 말고요. 오늘 케이퍼? 아, 케이퍼인가 모르겠다. 오늘 빙수만 하나 있었으면은 진짜 이거 티라미수 넣어갖고 싹싹 막 비벼 먹어도 됐을 텐데. 이제 한 요만큼만 남겨놓고 티라미수 빙수를 나중에 해먹어. 그 편의점에서 파는 팥빙수 있잖아요. 그거 한뭐 두세 개 사다가 그렇게 한번 먹어볼까? 오늘 말고. 오늘은 안 돼. 아, 그럼 일단 요만큼을 내가 일단 포크질한 데 남기고 요만큼 살짝 떼놓고 네, 나중에 제가 팥빙수에다가 넣어먹을게요. 티라미수는 얼리라고요? 이실인데. 얘 조각 케이크 같다 뭔가. 아우 여기 지러워. 얼려서 먹기 전에 해동하면,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보영님 팬클럽 가입 5개 고마워요. 얘는 그럼 냉동고에 넣어놓을게요. 아, 케이크를 얼려놨다 먹을 때 해동하면 그대로? 해동하기 몇 시간 전에 꺼내야 돼요? 어, 센스녀님, 센스쟁이,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센스님. 이블링이 초콜릿 12개 고마워요. 30분만 하면 돼? 오늘 엄청 금방 녹네? 저는 케이크를 냉동고에 넣을 일이 없거든요. 왜 보관을 해? 먹으면 되지. 보관해도 뭐, 냉장고? 그런 데나 놓지 뭐. 아, 예. 아, 이제 남은 생크림 맛있게 잘 먹어요. 얘는 나중에 보자. 아, 님들 책상이 너무 더럽죠? 얘 초코 파우더 때문에 잡았다. 워워님 그 초콜릿 가나요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센스녀님 다시 한번 센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센스 감사하는 게 아니라 별풍 감사합니다. 100개 고마워요. 얘는 보시면 밑에 시트에 이렇게 딸기가 이렇게 싹. 벤진 따라서 강정이 이거 눈꽃 괜찮죠, 이거? 거기 강정이 기가 막혀 눈꽃 치킨 괜찮더라고요. 항상 궁금했는데 코스트코 케이크에 홈플러스 우유인 이유가 뭐죠? 아, 홈플러스 우유가 제일 싸요. 1리터에 1,700원인데 제가 아는 것 중에는 여기가 제일 이 우유가 저렴하더라고요. 이것도 연세 우유일걸요, 아마? 이게 유통 그거를 줄인 건가? 유통 연세가 아닌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게 그 유통 그거를 줄였는데 어디까지? 아무튼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유, 홈플러스는 굳이 안 그러셔도 돼요. 아, 유통기한이 없다니. 이것도 유통기한 있는데. 보쌈, 원할머니 보쌈, 제가 먹은 보쌈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그, 고기도 야들야들하고, 뼈도 다잘 씹히고. 그리고 그, 일단 사이드 메뉴가 좋아. 빵순이님, 백구이 감사합니다. 어떤 방에서든지 백구이를 쏘고 BJ가 이렇게 애교를 부리지만. 백구이 감사합니다. 저 강아지 키우고 싶어. 딱 집에 들어오면 막 꼬리 살랑살랑 치면서. 센스님, 다시 한번 백구이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100분에 100개 감사합니다. 막 집에 들어오면 함땡님 팬클럽 가입한 게 고마워요. 막 꼬리 막 살랑살랑 치면서 막 그런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싶다. 아, 이게 더 이뻐 보이나? 이렇게? 아, 떨어질까 봐좀 빨아들였어. 선생님, 야, 오늘 여러 백개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러 백개 감사합니다. 그냥 방송 보시면. 아유, 잘 먹는다, 새끼. 맛있게 먹어. 이러고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모발 이렇게 누워갖고 엥. 마지막이네요. 100개 센스있게 또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아, 아니시래요. 아니야. 아니 싫은데 뭐 내가 뭘할 말이 없지. 얘는 초콜릿이 이제 제가 싫어했던 얘가 딱딱했는데 이제 이때쯤 되면 영훈이 팬클럽 가입한 게 고마워요. 이때쯤 되면은 초콜릿이 싹 녹아요. 진짜 딱 좋게 싹 녹아. 입에서 넣으면 사르르르. 근데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얘 모양이에요. 정사각형으로 만들겠어. 깔끔하게 사각형이 낫지 그래도. 아, 얘는 모양이 이상하다. 얘가 더 이뻐요. 아, 보이죠? 막 생크림 위아래로 듬뿍 찬 거. 아유, 떨어질 뻔했다.
자, 얘는 나중에 그 팥빙수에다가 넣어먹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 먹을게요. 녹화는 여기까지. 유튜브 친구들 먼저 안녕.